오빠, 저 할머니 조금 이상해. 동생과 함께 놀던 A군은 이상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A군은 일요일 오후 동생과 함께 아파트 정문 하단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A군이 살던 아파트는 주변이 산과 논밭으로 이루어진 시골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A군과 동생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오빠랑 놀고 있던 동생이 오빠를 보며 오빠 저기 이상한 할머니가 오고 있어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두 눈은 유행성 결막염이라도 걸렸는지 빨간 눈이었습니다. 점점 그 할머니는 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매를 부르며 심부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다 달라며 1,000원을 남매에게 주시는 겁니다. 착한 A군은 예 할머니 제가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동생은 할머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온 방향은 철조망으로 쳐진 산속이었으며 오빠를 심부름을 보낸 구멍가게는 화단에서 불과 1분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소주를 사온 오빠는 소주를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소주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과자를 주고 싶은데 과자가 자기가 사는 곳에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화를 내면서 남매를 재촉하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할머니를 본 동생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오빠가 동생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웠던 동생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숨이 찼지만 꼭 참으며 오빠 손을 꼭 잡은 채 뛰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돌아 집 앞까지 간 후에야 오빠가 멈췄습니다. 동생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뛴 거야? 라고 물으니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소주를 사다 달라고 할 때는 몰랐는데 소주를 사고 와서 무심코 발을 보니 신발을 안 신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발이 온통 까맣더라고. 그 할머니 뒤로 너랑 나랑 그림자는 보이는데 할머니 그림자가 없더라고. 그 순간 이 할머니 라고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너 데리고 뛴 거야. 오빠의 말이 끝나고 동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매는 엄마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엄마는 남매에게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됩니다. 너네들 돈이 어디서 나서 소주를 사고 산 소주를 왜 화단에 버린 거니? 겁을 먹은 남매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 이상한 할머니의 부탁으로 소주를 사다 드린 건 맞는데 소주를 화단에 버리지는 않았어요? 라고 오빠는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경비 아저씨가 다 보고 말해준 거라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재촉했지만 남매는 더 이상 엄마에게 할 말이 없어 꾸중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남매는 옆집 아주머니랑 엄마랑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는데 옆 동네에 살던 비군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비군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군의 부모는 사방팔방으로 비군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비군을 유괴한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 범인은 동네 산속에서 심효살이를 하던 할머니라고 하는데 왜 할머니가 심효살이를 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할머니가 살던 움막에서 비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직접 봤던 옆집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남매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는데요. 두 눈이 병에 걸린 것처럼 빨간색이고 발이 썩어가는데도 통증도 없는지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대.